바로 저희 회사 회식 날입니다.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기대되나요? 고기! 한우! 나 오늘 지갑에 두둑히 챙겼다. 많이 먹어라. 알았지? 지갑 다 가져왔대? 아니. 자, 여러분, 우리가 갈 식당이 보여요. 없는데? 왜 없어? 바로 여기 앞에 없어. 있잖아. 어디? 여기야, 오늘 갈 식당. 그렇지 마, 진짜. 지갑 내놔. 아, 왜? 아, 왜? 아, 왜? 왜? 골목길로. 아, 왜? 아, 잠깐, 여러분. 사람 끌고 가요. 아! 눈에 구이 어때요? 구이 어때요? 눈에 훅 던질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저희 회사 회식 날입니다. 기대되나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기대되나요? 고기. 한우. 한우요? 고기요? 아, 오케이. 접수했습니다. 다들 위장 비우고 오셨죠? 당연하지.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저희 회사 회식 날이라서 과연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제가 또 식당 물색을 해놨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볼까요? 아, 오늘 너희들 너무 텐션이 좋은 거 아니야? 고기 먹는데. 오케이. 고기라고 확정 짓고 있구나. 그럼. 오케이, 오케이. 가볼까요? 나 오늘 지갑에 두둑히 챙겼다. 많이 먹어라. 알았지? 지갑 다 가져왔대. 아니. 포장도 돼요? 아니, 포장은 안 돼요. 양아치 돼요? 그게 복지 아닌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런 복지는 없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과연 어디일지. 여기 이것도 있다. 줘봐. 그럼 한식. 한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과연 이 표정의 의미는? 자, 여러분, 우리가 갈 식당이 보여요. 없는데? 왜 없어? 바로 여기 앞에 없어. 있잖아. 어디? 여기 옆에. 없는데? 아, 저 반찬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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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여기. 아니야, 없어.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오늘 갈 식당 여기 있잖아. 아니야. 여기야, 오늘 갈 식당. 그렇지, 진짜. 지갑 내놔. 아, 왜? 아, 왜? 아, 왜? 왜? 골목길로. 아, 왜? 아, 잠깐만, 여러분. 사람 끌고 가요. 아, 잠깐만요. 아니, 아, 왜? 아, 잠깐만. 자, 여러분, 도착했고요. 오늘 제가 회식할 장소는 여기입니다. 짠. 아. 눈에 거예요. 맥다 삐졌음. 구이 어때요? 구이 어때요? 눈에 훅 던질라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나만 신났어? 네, 여러분, 이렇게 김밥 천국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여기가 바로 오늘 저희의 회식 장소입니다. 뭘 던지는 거예요? 아, 김밥 천국에 뭐 어때서? 얼마나 맛있는데? 여기 소문났어요, 맛있다고. 맛있는 건 아는데. 내가 리뷰 보고 온 거야, 맛있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메뉴판이 있거든요. 제가 딱딱 체크를 해서 이제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김에 환경부담금 있어요. 100만 원 받을 거예요. 네, 100만 원이요? 5천 원. 아니, 아니, 아니요. 자, 메뉴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치즈 계란말이 김밥 하나, 신라면 하나, 그리고 쫄면 하나, 그리고 순두부찌개 하나, 그리고 치즈 돈가스 하나, 그리고 철판 참치김치 볶음밥 하나. 저는 1차로 일단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저 주문 이렇게 할게요, 먼저. 예, 예. 자, 우리 직원분들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참치김밥 하나, 그리고 떡라면 하나, 그리고 제육덮밥 하나, 치즈 돈가스 하나. 이렇게 일단 4개 주문을 했네요. 더 먹을 거야? 더 보고! 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해도 돼.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어. 진짜 내가 오늘 쏜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라면 먼저 나왔어요. 먼저 먹어볼게요. 라면을 불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라면 먼저. 와, 또 라면에 김치, 모참치, 김치 올려서.
자, 여러분 치즈 돈가스도 나왔어요. 와, 쫄면 비벼볼게요. 아, 새콤달콤한 냄새 맛있겠다. 쫄면 김치볶음밥까지 주문한 메뉴 전부 다 나왔어요. 와. 치즈 돈가스랑 같이. 와, 치즈도 가득 들었어요. 아, 라면 국물이랑 조합 좋다. 자, 돈가스랑 쫄면이랑 같이. 이것도 꿀조합이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계란말이 치즈김밥. 아, 속을 딱 보면은 와, 되게 알차요. 와. 와, 순두부찌개 국물 미쳤다. 아, 진짜 찌개가 이 정도면은 우리 주방 어머님들 솜씨 진짜 좋으신 거. 와, 간 딱 좋은데? 와, 여러분 옆에 직원분들 식사 나와서 드시고 계시는데 진수성찬인데? 끝! 우리 더 멋지게 하려고 빨리 먹는 거지? 아니 아니 빰 빰 빰 빠밤. 야, 누가 칼질할 때 소리를 내니? 응? 아, 미안. 칼 들었네. 라면도 끝. 자, 여러분, 이번에는, 와, 철판 참치김치 볶음밥. 자, 위에 계란 후라이. 톡! 하면은, 와, 계란 노른자 보세요, 여러분. 반숙 사랑합니다. 와. 진짜? 어. 아, 진짜 우리 동네 김밥 천국보다 100배 맛있어. 여러분 또 오해하실 만한 게, 회식인데 뭐 고기 좀 먹이지 그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어저께 고기 먹었어요. 먹었지? 응. 어저께 소고기 먹었어요. 그냥 오늘 그래서 하는 줄 알았잖아. 뭔 소리야? 아니야.
우리 집 오므라이스가 있는데 오므라이스 아 오므라이스요? 어 그러면 해주세요. 네. 서비스. 아 서비스요? 네. 아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사장님. 그럼 서비스니까 조금 작게 만들어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추가 주문할 건데 뭐 먹을 거야? 사장님 저희 치즈 라볶이도 하나 해주세요. 네, 치즈 라볶이 하나 주세요. 와 사장님 예, 예. 이게 오므라이스 작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예, 예. 아 작은 사이즈인 거예요? 예. 작은 사이즈 맞죠? 기본 아니야? 얼마나 큰 거예요 원래 사이즈는 그러면? 아 그래요? 아, 난 이게 이거 그냥 1인분 아니야? 자 오므라이스 한번 먹어볼게요. 반 한번 잘라볼까? 자 반 다. 그러면은 이렇게 와. 아, 오므라이스 맛있다.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되게 애기들이 좋아할 맛. 여러분, 샐러드 도전? 아, 무슨 소스지 도대체? 어, 소스 맛있는데? 여러분 치즈 라볶이도 나왔어요. 몇 달 시킨 건데? 떡볶이 먹어보자. 아 라볶이 라면 못 참지 여러분. 떡볶이가 딱 멱다랑 부인님이 좋아할 맛이다. 맵지도 않고 되게 달짝지근해. 마지막은 계란말이 김밥. 자 김치 올리고 오므라이스 소스 딱 이렇게 묻혀주는 거지. 자 여러분 마지막.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김밥천국 인천 검단 신도시점에서 맛있게 회식을 해보았는데요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부인님은요? 맛있었는데 이따가 다 먹어서 제가 옆에서 봤는데 솔직히 구인님이 더 먹었어. 구인님이 한 8알 먹었어. 아니야 구인님이 8알은 너가 너무 양심 없고 구인님이 한 6알 먹고 너가 한 4알 먹었어. 아니야 진짜 서로 돼지 아니라고. 제가 보기엔 둘 다 똑같거든요. 저도 오늘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고요. 일단 치즈 돈가스랑 쫄면 조합 너무 좋았고 특히 순두부찌개가 진짜 맛있었어요. 순두부찌개를 이 정도 끓이시는 거 보면은 요리 진짜 잘하시는 거야. 어머님들께서 강추. 자 오늘 과연 회식비 얼마나 나왔을지. 아 우리가 많이 안 먹었어. 많이 먹지 그랬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달라며. 2차 갈 거니까. 무슨 2차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2차 있다며. 2차 없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아 있다 있어. 아예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가 뭐래. 과연 얼마가 나왔을지 계산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이 72,500원이요? 72,500원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2차 가자. 72,500원 여러분 아주 아니 아까부터 가자. 뭔지 2차 가자. 찍어봐. 이렇게 먹는데 너희 그러니까 썼습니다. 아니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72,500원이 나왔습니다. 안녕. 아.